했지? 어? 궁금했지? 봐봐. 얘 이게 지금 뭐냐? 아 잘난 이거 세상에 응? 어우 저한테도 자랑 전화 왔잖아요.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와 어머니 아버지 같이 PT 받으러. 아니 넌 체육관 그렇게 다니면서 집에 또 이렇게 오면은 연애는 언제 나가서 하니? 그렇게 아니 이거 집에서 이게... 하고 나가서 하고 응? 안 돼, 그 너무 좋더라고. 집에 놓으니까. 어머니 특히 등이 어머니가 지금 약간 라운드 숄더잖아. 항상 여기잖아. 요거 한번 해봐. 내가 엄마 요거. 아이, 엄마를 해보래. 어머니 요거 한번 해봐. 요거는 해야 돼. 한번 해봐봐. 이게 잘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. 엄마 너 혼내려고 왔는데 무슨? 어머니 앉아봐 여기. 한번 앉아봐봐. 아 엄마야 근데. 한번 앉아봐. 딱 앉아서 앉아보세요. 앉아서. 무릎을 딱 맞추고 딱 요 손 드셔봐. 50개 놓으시고 한단 말이야. 그러면 팔을 요 드셔야 돼. 딱 됐지? 팔을 좀 벌리셔야 돼. 너무 좁게 하면 안 돼. 조금 요 정도. 어 그렇게 자 딱 천천히 올려. 천천히 이건 너무 약하지. 천천히 그렇지. 천천히 올리시고 잘하네. 엄마 이거 약하지 그래도. 자 천천히 10kg가 약해요. 아니 가볍더라고. 자 천천히. 오 자세 좋네. 자, 팔꿈치 아래로. 그래 여기 봐봐. 다시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봐요. 너 이거 기계 치우라고 너 혼내려고 왔는데. 어머니 일주일에 한 세 번만 오셔. 어? 세 번만. PT 받아. 나 균형이 몸이 지금 어머니가 균형이 안 맞아. 천천히 내려봐요. 내려서 가까이. 그렇지. 올려봐요 천천히. 어 너무 좋아. 아버지도 앉아보세요. 나봐. 거의 천안 이북에서 제일 잘 가르쳐요. 운동은 진짜 잘 가르쳐요. 맞아. 아버지는 이런 운동 안 해봤잖아. 아버지는 안 해보셨지. 아버지도 한번 앉아보세요. 아유 얘 어떻게 조금... 이걸 이런 걸 들여놓을 생각을 했니? 조심. 이거 봐 등 굽으면 안 돼. 어머니 등이 좀 굽었어 많이. 우리 아버지는 그래 남자니까 25. 딱 앉으세요. 팔 쫙 펴시고. 약간 고개 살짝 이렇게 드시고 나 어, 여기 머리 부딪히지 말고 또 아 머리 쭉 와 좋아 천천히 이거 빨리 하면 안 돼 아버지 이거는 천천히 해 천천히 야 더 많이 해야지 이거 에이 그걸 뭘 많이 해 고개 고개를 뒤로 해야지 그렇지 쭉 봐봐 가슴 올리면서 이거 자세, 자세 좋은 거 봐 야 이거 선수급이야 자세가 오 잘하신다 다시 이거 많이 해라. 머리 떠. 이거 천천히 하니까 어때? 한번 좋죠 이거. 이거 운동 잘 되지. 어, 허리가. 어 여기가 빵빵해 지금. 빵빵해지고. 그렇지. 그래 운동 하셔야 돼. 이런 건 어떻게 들여놓을 생각을 했냐고. 이거 요즘 하는 사람들 많아요. 내가 너무 늦었어 사실. 아따 자수 웃네 아버지. 됐어 이제 그만해. 아, 오케이 천천히 올리세요. 됐다. 집에 뭐 있으면 놓으세요. 해도 좋겠네 아니, 뒤로 하면 안 돼. 어? 집에 있으면. 좋겠어. 그렇죠. 아유, 넌 하나 힘들죠. 이제 그만 이제 그만. 예, 뭐 이런 거 있지 아버지. 이걸로 이렇게 뭐 미는 거 앉아서 위로 이렇게 미는 거 뭐 턱걸이도 하려면 요 자꾸 턱걸이 한다고. 턱걸이 어. 어, 아버지 턱걸이. 옛날에는 열 개 했어서 했는데 안 돼. 어, 안 돼요? 하나도 안 올라가. 나 배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나오지. 하나 둘 셋 해봐요. 하나 둘. 하나 둘 셋 해봐요. 하나 둘 셋. 어려워요. 병행봉을 했는데 요새도 못하겠더라 진짜. 아버지가 살이 많이 찌셨어.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턱걸이는. 옛날 생각하시고 옛날엔 잘 됐으니까 아직 그 마음은 또 다 살아있거든요. 좋죠 엄마 이거 어때요 어머니? 저게 뭐가 좋아? 가슴 내 두목 같은 팔어. 야 기가 막히지 않아? 나도 저 음식 다 했는데 다 식었겠다. 씨. 내가 얼마나 맛있게 했는데. 앉아보세요. 나 근데 간을 안 봐가지고. 응. 잠깐만. 어, 이거 아직까지 계속 저... 끓이고 있어. 그래, 그거는 그래. 근데. 이거 어떻게. 아직까지 계속 끓이고 있었네? 왜? 탔어? 탔을까 봐. 이거 참네. 안 탔다. 어디 보자. 봐봐. 어, 좀 고춧가루랑 좀 더 넣어도 괜찮겠다. 아니, 아버지가 하얀 걸 좋아하니까. 아, 아버지가 매운 거 안 좋아하시니까. 아유. 효자네 효자야 나 이거 좋아 죽겠대 아버지가 빨간 거를 안 좋아하시니까 아 그러세요? 고추장 안 넣고 그냥 저렇게 하얗게 했다고 정국이 형도 매운 걸 그렇게 잘 먹진 않아 매운 걸 잘 못 먹더라고 약간 좀 어떨지 싫어? 모르겠네 아니, 모르겠어 이건 뚜껑을
그렇게 아유, 어떻게 밥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넣을 생각을 이렇게 했어? 밥이야. 밥에다가 고구마, 버섯, 별거 다 했네. 내서 저거. 깨무져, 저거, 깨무져. 내서 저거. 깨무져, 저거, 깨무져. 알았어. 불안하셔서 아버지 조금만 달라고. 자, 맛이 궁금합니다. 아니, 진짜 내가 만든 거니까 드셔봐, 아버지. 그럼. 그래도 닭다리 하나 잘 익었어. 먹어라. 네. 그래 좋네. 아유. 잡숴 보십시다. 예? 일단 하나도 안 탄 거 봐라. 깜짝 놀랐어. 안 탔죠? 잘 됐네. 어? 봐봐. 안 올리면 어때요? 국물 어때요? 이게 맛있어. 진짜? 드셔봐. 드셔봐 아버지. 네, 한 개 먹어. 진짜. 한번 드셔보세요. 하나도 안 맵고 왔네. 와, 밥 잘 된 거 봐. 그죠? 밥은? 그죠? 고구마였는가 보지. 맛있네. 맛있죠? 맛있죠, 밥? 밥 맛있어? 근데 맛있네.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뭐, 처음 왔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. 어.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. 안 가르... 걱정을 좀 했는데. 안 가르쳐서. 엄마한테도 지적하는구나 저거. 아 식탁이 없어. 얘 식탁도 안 하고 저게 올리면 식탁이 에이. 돼요. 얘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와이프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했는데 너 괜찮겠다. 엄마 너무 맛있지. 근데 맛있네.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국물 어때요? 국물도 좋고. 깜짝 놀랐지. 심심하니 맛있네. 하나도 안 맵고. 예, 티슈 하나만 갖고 와봐. 휴지, 응? 티슈. 좀 닦게. 여기. 여기. 어디는 왜 물어봐 닦을 데가 있으니까는 갖고 오라 그러지. 어디는 왜 물어봐 닦을 데가 있으니까는 갖고 오라 그러지. 아, 에이, 형. 그럴 줄 알았어. 진짜 심각하구나. 형 무슨 얘기 하나 했어. 계속 저거 얘기할 때. 아 얘는 이렇게 한 장만 갖고 오냐. 아 얘는 이렇게 한 장만 갖고 오냐. 한 장만 갖고 오면 되지. 이거 그 쓰던 거 아니야 이거? 예. 근데 이거. 다 걸려. 너 쓰던 거 빨아놓은 거 갖고 온 거지, 이거? 뭐, 입 닦으라고? 아, 입도 닦고, 여기도 닦고 하려고 그러지? 아, 말을 하시지, 그러면. 아유, 어쩌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으냐, 진짜. 아유, 어쩌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으냐, 진짜. 아, 손만 닦는다는 줄 알았지. 어? 솔직히. 그래도 입도 닦아야지. 살만 닦을 줄 알았지. 어, 못 살아, 못 살아. 아, 입도 닦으신다고? 와, 저 한 장, 한 장. 아유. 엄마한테는 드려야지, 티슈. 내가 방송에서도 그거. 요거 입 닦으시고. 아유, 이제 우리 아들 장계 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고 내가 그러거든. 근데 문제는 문제다. 아니에요. 입 닦는 것도 요거 한 장 딱 갖고 오는 건데 식당 가서 이거 한 장으로 쓰니? 그럼. 입 닦는 것도 요거 한 장 딱 갖고 오는 건데 식당 가서 이거 한 장으로 쓰니? 그럼. 아버님 반장. 그럼 닦을 때 또 가져오면 되지. 그리고 옷도 내가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옷을 한 개 갖고서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를 열 개씩 사서 그럼 입고 버리고 입고 버리고 한다고. 버리진 않지. 어딜 버려. 아버님 계속 만족하셨어. 아버지들은 아들이 당신이랑 비슷해지면 참 좋아하셔.